자, 그러면 우리 렁스에는 할 얘기가 정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 어떤 것들 있죠? 렁스를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맞아요. 저도 렁스라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 과연 좋은 사람일까? 라는 대사가 굉장히 뇌리에 남거든요. 맞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맞아요. 모순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늘 의문을 던지고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네네. 네, 네. 어. 현경 씨는요? 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피해 안 끼치는 사람. 네. 유일한 좋은 사람이에요. 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란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같아요. 네. 어, 동화 배우님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네, 겹치기도 하는데 네, 네. 세상에 사실은 완벽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네,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지만 그래 내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질문을 던지고 네. 그리고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어라고 하는 어떤 부족한 믿음 아하.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민정 씨는요? 저는 공연의 바나다를 봐주시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와. 와. 아,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죠? 아. 여러분 사랑해요? 아니 어쩐지, 사랑해주세요. 아니 눈으로 저한테 계속 나한테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호흡이 잘 맞습니다. 와.